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 올릴 거는 우리 고객분께서 자동차 검사를 의뢰를 해왔어요. 자동차 검사를 맡을 때 라이트, 브레이크 등, 미등, 그 다음에 저기 번호판 등, 이런 백 등, 이런 모든 등이 다 켜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 등하고 번호판 등, 나이트 등, 요게 켜지지 않으면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모든 등을 점검을 할 겁니다. 일단 뒤에서, 미등을 킨 상태인데요. 미등 킨 상태에서, 번호판 등, 지금 잘 안, 이렇게 보면, 번호판 등이 여기 지금 여기 두 개가 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등도 보시면 운전석 쪽 여기 뒤쪽에 거 하나 요게 안 들어오죠. 여기는 들어오고 요거 세 가지를 지금 교환하는 방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번호판 등두 개. 번호판 등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그래서 지금 제가, 작업 시간을 줄이려고 일단은 이제 다 빼놨어요. 피스 네 개. 이렇게 빼고, 이 번호판 등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런 미등 전구 요게 양쪽에 한 개씩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미등 전구 교환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미등을 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뽑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번호판 등. 이 번호판 등이 중요한 이유가 범죄나 이런 게 이용됐을 때 하고 번호판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이용 될 때, 이 번호판 등이 안 켜지면 아무래도 번호판 식별이 좀 어렵게 되죠. 그러면 수사하는데도 아마 좀 곤란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호판 등이 검사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개씩 조립해 보겠습니다. 조립이 끝났고요. 조수석 번호판을 지금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피스 두 개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번호판 등은 교환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2등이 안 들어와요. 운전석 뒤쪽에. 이쪽 바깥 거 말고 트렁크 쪽에 거. 요것도 교환을 지금 해서 올릴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운전석 미등 하나 아까 안 들어온 거 있죠? 그거 지금 교환하는 작업이에요. 여기에 요런 피스들이 요거 보이시나 모르겠다. 아, 요런 플라스틱 핀이에요. 핀을 다 빼야지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2등 하나 안 들어왔었죠, 요거. 이것도 손이 안 들어가네요. 운전석 뒤쪽에 안쪽에 미등 요거는 조금 커요. 미등 전구가 신품이고 이게 고품이에요. 신품 이거 교환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 YF 운전석 뒤에 미등 작업. 요쪽 다 빼시고 8mm 두 개 빼고 10mm 두 개 빼고 요 툭툭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요 미등을 통째로 이렇게 빼지 않으면 작업이 힘들어요. 미등을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저걸 뺀 상태에서. 요 스펀지 커버를 벗기면. 속 안에. 이제 그 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번호판 등 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 한쪽으로 한 손으로는 안 되네요. 네, 운전석 뒤에 미등 전구 고품 빼고요. 신품 집어넣고 여기 구멍에 딱 맞춰서 끼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조그만 미등 하나지만은 작업하는 단계는 상당히 힘들어요. 자, 전구 교환하고 나서 미등을 이제 다시 조립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립하고 밑에서 8mm 너트 두 개하고 10mm 너트 두 개를 조립할 거예요. 보여요. 이거 지금 잡아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10mm 두 개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끝에 쪽에. 10mm 두 개 하고. 8mm는 완전히 이렇게 제가 올려야 되겠어요. 8mm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10mm 두 개 보이시죠? 아, 이렇게 작업이 힘들어요. 꼭 미등 전구 하나 가는데 잭 다 꽂고. 아, 이제 카바 이제 부착하면 작업 끝나네요. 이렇게 해서 YF 뒤에 운전석 미등 전구 진짜 교환하기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호 카바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핀 다 받고 있어요. 핀은 받고 있어요. 참 편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등 켜고 하긴 할 거예요. 자, 브레이크 등 양쪽에 다 나오고요. 자, 미등을 한번 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미등하고, 자, 번호판 등 제가 교환했던 거, 아, 이렇게 이제 잘 나오죠. 이게 소비자분이 이게 검사 들어갈 때, 이거 안 보고 들어가시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